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고동진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신박한 의원 재테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2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저마다 재테크 비법 다르던데 먼저 여당부터 볼까요? 삼성, we believe it's time for a new kind of fund.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재산 상위 5위까지 여당이 휩쓸었는데 1위는 고동진 의원이었고요. 모두 100억 원 이상을 신고했습니다. 자, 그럼 야당 차례네요. 야당의 신박한 재테크 뭐가 있습니까? 네, 국회 입성 전에 소도 키우고 노래도 부른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 출신 예술인으로서 야당 내 재산 1위는 검사장 출신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3위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는 고가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화가 미술품도 여러 점 신고했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의대 정원 두고 갈등 빚고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습인데 야권도 편이 나눴어요. 네, 야권이 윤 대통령 편, 한 대표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유의하자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강하게 나가야 돼요. 자, 뭐 은근슬쩍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개혁신당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그럼 완강함에 균열을 내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옹졸하다? 모든 당대표에게 삐지시는 것 같아요. 보면 다들 한동훈 대표 편에 선 것 같은데요. 대통령 편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대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응원까지 하더라고요. 유예라는 방안이 무슨 좋은 방안이에요. 그건 방안도 아니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내용을 발설을 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힘을 받아서 갖고 가야 된다. 네, 한 대표 편을 든 이재명 대표에겐 이런 평을 했습니다. 여당의 분열이나 부추기고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유치한 졸렬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시각 여야 모두 1박 2일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뒤끝이란 말이 붙었네요. 네, 연찬회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죠. 그간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온 윤 대통령 오늘은 어땠을까요? 저도 힘이 납니다. 매달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고 정부에 전합시다. 사실 내일이 좀 만찬도 있었는데 미루더니 연찬에도 안 왔군요. 네, 국민의힘 흰색으로 옷도 맞추고 단합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 사회수석 장관들이 참석해서 중단 없는 의료개혁 강조했습니다. 뒤끝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현안이 산적해서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어때요? 야당은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야당도 호남대전 선전포고 뒤끝이 남아있는 모양새인데요. 군수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워크숍면 조국 대표 민주당 들으란 듯이 말 꺼내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그때까지 함께 가자. 정권교체 후에 경쟁을 하든지. 지금 우리는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후보와 또 저희 정책이 민주당 후보 정책보다 낫다.
짧은 행사 중에 드러난 신경전. 왠지 하반기 벌어질 야당 내 다툼에 미리 보기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